보세요. 손가락도 먹을라 들어요. 얘들이 싸나와서 먹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거 먹으려고요. 그죠? 삼킬라 그래. 뭐예요? 삼킬라 그래.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은 말로 하면 입만 아프고 글로 쓰면 손만 아픈 최고의 인기 종 중 하나죠. 오네이트 팩맨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은 아주 사육이 쉬운 종인데요. 그 이유와 함께 한번 개체들 자세히 보시죠. 자, 얘가 바로 오네이트 팩맨입니다. 발색 빨간 색이 강한 애들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이 강한 애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네이트 팩맨의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얘들은 일반적인 차코 팩맨이 아니에요. 알비노 팩맨, 그린 팩맨, 브라운 팩맨 얘들 색깔만 다르면 다 같은 종이잖아요. 얘들은 일단 종 자체가 다릅니다. 얘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팩맨이고요. 일단 외형적 특징으로는 얼굴이 짧습니다. 짧고 뭉툭해요. 그리고 얘들은 일반적인 팩맨보다 훨씬 덩치가 더 커져요. 일반적으로 사육하에서 키울 수 있는 팩맨 중에 가장 큽니다. 브라질리안 팩맨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육하에서 키울 수 있는 종은 가장 커진 로컬도 아닐 뿐더러 펭귄 사이즈로 오네이트한테 밀립니다. 물론 간혹가다 엄청나게 무식하게 큰 브라질 팩맨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육하에서 펭귄 사이즈로는 오네이트 팩맨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오네이트 팩맨은 아르헨티나에서 사는데 아르헨티나가 애들이 사는 남미 중에서 기온 편차가 엄청 커요. 강수량 편차도 되게 크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 얘들이 추워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더워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비가 많이 와도 습도가 조금 낮거나 높아도 적응을 잘하는 아주 강한 팩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맨을 키우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팩맨 키울 때 실패할까봐 불안하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키우기 가장 좋은 팩맨이고요. 일단 덩치도 제일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잘 먹고 빠르게 자랍니다. 자, 한번 꺼내서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자, 이쁘죠? 안녕. 점프도 할 줄 압니다. 아직 어려서. 자, 얘들은 한국에서 번식된 귀하디귀한 오네이트 팩맨이고요. 오네이트 팩맨 자체가 귀하지만 한국에서 번식된 건 더더욱 귀하죠? 하고 요즘은 이렇게 그린발색 나온 애들도 거의 없어요. 보세요. 손가락도 먹을라 들어요. 얘들이 싸나와서 먹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거 먹으려고요. 그죠? 삼킬라 그래. 뭐예요? 삼킬라 그래. 자, 일단은 나죠. 자, 얘들이 이렇게 먹성이 좋고요. 손가락도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기 때문에 뭐 키우시긴 아주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일단 얘들의 분양가를 알려드리자면 한 마리 55,000원이요 조금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네이트 팩맨은 이보다 저렴하게 구하실 수 없을 거예요. 하고 한국에서 번식된 오네이트 팩맨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 지금은 마리수가 한 27마리? 26마리 남았네요. 많이 들어왔는데 인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영상 찍기 전에 엄청 많이 나갔어요. 아마 남은 개체들도 금방 나갈 거예요. 얘들은 뭐 인기로 말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하면 말 입만 아프고 글로 쓰면 손만 아픈 진짜 말할 필요도 없는 인기종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데려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쁩니다. 이뻐. 저도 오네이트 팩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네이트 팩맨에 대한 리뷰였고요. 여러분들 데려가실 분들은 여기 알량장 그 영상 정보칸에 개구리 분양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지금은 너무 춥기 때문에 무조건 웬만해선 반드시 꼭 할 수 있다면 뵐 수 있다면 방문 입양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또 다음 영상 예고 하나 하자면 자, 다음 영상에 나올 주인공들입니다. 물이 더럽고 애들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겨울잠에서 오늘 막 일어났습니다. 애들도 주말에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